집에 들어가요. 뭐? 집에 그만 들어가라고요. 나 집 나온 건 어떻게 알았어? 난 그렇게 무모한 차일 씨 별로예요. 대표님 반대 예상 못한 거 아니고 그래서 천천히 시간을 갖고 허락받자고 했잖아요. 근데 얼마나 됐다고 집을 나와요. 집 나와서 뭘 어쩌려고요.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동희 씨 걱정 마. 알아서 어떡해요? 이대로 그냥 미국 가서 살자고요? 그럼 난 뭐가 돼요? 아버지랑 아들 갈라놓은 사람밖에 더 돼요? 차열 씨, 난 적어도 그런 사람은 되고 싶지 않아요. 내 욕심 차리자고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고 싶진 않다고요. 서동이. 그리고 차열 씨도 그래요. 어떻게 여자 때문에 사랑으로 키워주신 아버지를 저버려요. 더군다나 차열 씨는 그럼 안 되잖아요. 대표님이 차열 씨 입양해서 키워주셨다면서요. 근데 어떻게 그런 분한테 대못을 박아요. 차열 씨 그렇게 비정한 사람이었어요?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, 원래. 만약 차열 씨가 그런 사람이라면 난 더 이상 차열 씨 믿고 신뢰할 수 없을 것 같아요. 아버지까지 저버린 사람을 내가 뭘 믿고 신뢰할 수 있겠어요. 안 그래요? 내가 너무 생각이 짧았었던 것 같아. 그래, 알았어. 들어갈게. 들어갈 테니까 걱정 마. 정말 들어갈 거죠? 들어간대도.